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10월 27일 토요일 G1 8시 뉴스입니다. 남북 평화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접경지역인 강원도의 역할론도 커지고 있는데요. 정범구 주 독일 대사가 오늘 강원도를 찾아 독일의 통일 과정을 소개한 토크 콘서트에서 남북 통일에 대비한 강원도의 역할을 조언했습니다. 김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. 정범구 주 독일 대사는 접근을 통한 변화를 강조했습니다. 통일 이전에 이미 상호 교류가 활발했던 동서독의 통일 대비 정책을 눈여겨보라고 조언했습니다. 65세 은퇴한 인원들은 서독을 방문할 수 있게 동독에서 풀어줬습니다. 통일? 그거는 나중의 일이고 우선 동서독 간의 이 상호 적대, 상호 불신 이런 거를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. 아울러 통일만큼 통합도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습니다. 동서독과 같이 서로 다른 문화 속에서 살아온 남북이 이질감을 겪을 수 있다는 겁니다. 동서독으로 분단됐던 그 경계선 지역에 살던 주민들 간에도 또 그 통합의 과제가 있습니다. 이제 통일 이후에 장벽은 사라졌지만 이런 심리적 통합은 또 어떻게 이루는가. 협동조합신문 춘천 사람들이 주관한 이번 토크 콘서트는 강원도의회, 춘천시 등 각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. 독일이 우리보다 앞서서 이제 벌써 한 30년이 가까이 되었더라고요. 그 30년 그 독일의 평화 통일의 그 여정들을 먼저 저희가 살펴봄으로써 우리 강원도는 또 우리 춘천은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. 정 대사는 강원도가 접경 지역에서 남북한 농산물을 서로 교환하는 등 적극적인 교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. 하지만 북한은 과거 동독과 달리 시민의 자유가 제한돼 있다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통일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. G1 뉴스 김하영입니다.